하늘선장 크라그가 있고 노즈드롭. 하늘선장 크라그 하겠습니다. 안 했던 것들 해줘야지. 크라그는 나중에 이제 코인이 6코인에서 한 9코인 사이 그 정도 이득을 볼수 있을 때 영능을 사용해요, 저는. 그래서 한 4성 상점 그쯤에서 보통 쓰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사고 첫 턴에 안 내겠습니다. 응원하고 있을게요. 아, 다른 분들한테 비밀이고요. 2 데미지. 새로운 레벨업을 하고 갑판 청소부를 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코스트가 하나 줄어들죠.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. 과연 이성 상점에서는 뭘 줄까요? 돌아오셨군요. 이게 뭔가요? 고민이 되지만 그냥 이렇게 사겠습니다. 저 명인 안갈 거예요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. 이겼네요. 이게 뭐죠? 이게 뭐지? 그냥 가볼게요. 뭔지 모르겠지만. 버프. 버프를 주겠습니다. 황금 만들었네요, 유도라도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. 황금이지만 나한테 안 된다. 여기서 이거 사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한번 굴리겠습니다. 야수, 용,
그냥 용 하나 살게요. 돼지저금통을 써서 이두 개를 사는 방법도 있는데, 아, 살까요? 지금 그냥, 지금 세게 갈게요. 지금 어차피 이겨용을 샀기 때문에 이기는 게더 중요합니다. 지금 저 상당히 셉니다. 그쵸? 100% 나오죠? 좋습니다. 용 버프, 뉴조스, 여기서 이걸 1코어짜리로 바꿔봤자 3 데미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사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도자? 아니야, 넘어갈게요. 용? 괴물 앵무? 괴물 앵무 정도면은 살만하지 않을까요? 그쵸?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니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지금 유혹을 뿌리치고 다음 턴 어차피 랩업을 할 거니까 랩업하고 굴려보겠습니다. 이거 쥐떼 괜찮죠?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.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무리의 지도자를 간다. 무리의 지도자 가겠습니다. 야수덱 괜찮을 것 같아요.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. 와우. 상대가 상당히 강력한데요. 왼쪽 까비 오른쪽 오른쪽 아 이길 수 있었는데
아깝네요. 지켜라. 이걸 빼고 히드라를 넣는데 아 히드라한테 못 발라주는 게 아쉽네요. 그래도 여기다 발라주고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. 다음 턴에는 지도자 황금을 발견하거나 랩업해서 골드린 찾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잘 긁네요. 아, 이건 안 좋습니다. 이것도 안 좋아요. 이상하다. 그래도 지진 않네요. 황금 여기서 저는 육성을 그냥 발견할게요. 엄마곰 좋습니다. 이게 게임이지? 이렇게 앞에 놓겠습니다. 쥐때 앞 죽어도 괜찮습니다. 아이고 이제 다음 턴에 야수 나오면은 이 폭룡 팔아도 될 것 같아요. 이거에서 나오는 11 거미가 여기에 5 버프에 60 버프 받으면 11 5버프를 받아서 12 6으로 나오고 두 마리가 나오거든요. 얘가 필요가 없어요. 히드라 좋습니다. 아, 상대 많이 아프겠네요. 야수 뽑읍시다. 와 이게 뭐야. 요거만 가져갈게요. 아 지금 요거 때문에 괴물 행물을 못 뽑아요. 이거 팔고 히드라 얘도 팔아야겠네요. 인자한 할머니도
다음 턴에 히드라 사고, 굴려서 히드라가 하나가 더 나오면은, 히드라가 정말 괴물이 됩니다. 여기도 야수대기네. 뭐야, 이건 야수대기 아닌데? 쥐가 셉니다. 이거 사고. 그냥 레벨업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볼게요. 왜냐면은 차라리 육성해서 필드 6개씩 확인하면서 엄마 곰을 더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상대 용덱이 얼마나 셀지 스탯을 봅시다. 이 정도라면은 무난하게 이겼네요. 아, 승률이 90%였구나. 자, 봅시다. 야수. 야수. 엄마 곰까지. 사실 무리의 지도자 빼도 되거든요, 이제. 이거 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. 엄마 곰은 키핑해 놓고요. 얘를 굳이 요 정도? 이 정도? 이렇게 할게요. 혹시 모르니까. 지금 1페어, 2페어, 3페어, 4페어.
없습니다.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왼쪽 무리의 지도자가 빠지니까 확실히 파워가 많이 약해지네요. 가운데 야 이거를 끝까지 못 잡네. 괜찮습니다. 저는 엄마 곰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. 자 이제 포페어입니다. 나와야 돼요. 황금 황금 쥐떼를 아니에요. 황금 끝까지 찾아봅시다. 이렇게 되면은 요걸 하나 팔고 쥐떼를 하나 팔고 쥐떼 두 개를 팔고 와 되게 고민이 되네요. 근데 쥐떼를 파는 거는 이렇게 팔겠습니다. 어쩔 수 없이 팔아야겠네. 어? 히드라가 나왔네요. 슈팅 악마가 아니니까 제가 밀릴 일이 없죠. 잘 때려줬네요 또. 와 설마 이게 이렇게 진다고? 아니 잠깐만 9 10 와 이게 0.6%로 죽었어요. 0.6% 와, 이걸 지네.